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우리 세계사 모의고사 봤던 내용들 이제 해설 진행해 볼게요. 총평은 다들 들으셨죠? 세계사 문항은 만만치가 않았어. 다들 좀 어려운 내용들을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특히나 좀 꼼꼼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수능 문제로 이대로 나와도 손색이 없게끔 출제가 됐기 때문에 하나하나씩 선생님이랑 짚어 봅시다. 자, 첫 번째. 가지역의 고대 문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있는데 가의 나일강 유역에서 발견된 투탕카멘이라고 하는 내용을 통해서 이집트 문명이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이집트 문명하면 내세적 세계관을 생각을 해야 되겠지. 정답은 1번 파피루스의 기록을 남겼죠. 나일강가 근처에 나는 풀이었던 파피루스. 요거 엮어가지고 종이로 만들어서 기록을 남겼죠. 정답 1번이고요. 함무라비 법전을 편찬했던 건 메소포타미아 문명. 점을 친 내용을 갑골에 새겼던 것은 황허 문명. 크레타 섬을 중심으로 발전했던 건 크크라고 기억하라고 했지. 크레타 문명. 관련해서 하라프란 모헨조다로는 인더스 문명이었습니다. 두 번째 문제 넘어가 볼게요. 가왕좌에서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하고 있어. 자, 왕조의 난을 진압하는 데 이바지한 탁발사공은 황실의 성씨를 하사받고 절도사에 임명되었다. 이는 탕고트족이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 탕고트족이 이제 티베트 계통의 탕고트족이 서하를 건국을 했었잖아. 이원호가 바로 또이 서하를 건국했던 인물이죠. 평소 아버지 이덕명에게 가에 대한 신하 노릇을 그만두자고 자주 말하였대. 이후 탕고트족은 이 가라고 하는 국가를 군사적으로 압박해서 많은 물자를 세패로 받기도 하였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 있지. 자, 서하가 세패를 받았던 상대 국가는 송나라였어. 북송에 대한 설명이죠. 송왕조에서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을 골라봅시다. 1번, 수호전이 유행하였다. 수호전이 나오면은 우리 명나라 때의 서민 문화, 소설과 관련된 내용으로 이 이후에 명나라 때 등장하고 그 이후에는 계속해서 볼수 있겠죠. 조용조 제도가 실시가 되었던 것은 수나라에서 당나라까지 이어지는 흐름에서 볼수 있었고, 안사에 난 이후로 조용조에서 양세법으로 바뀌었죠. 정답은 3번. 왕한석의 신법이 추진되었다가 들어가면 됩니다. 윈강 룽먼 석고일사원이 창건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해당 내용은 이제 북위 왕조에서 위진남북조 시기였죠. 영제거, 항구 등 대운하가 건설된 것은 수나라였습니다. 3번 들어가 볼게요. 밑줄 친이 폴리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를 기회로 삼아 헤일로타이, 예속농민들이 일제히 봉기하였다라고 하는 내용을 통해서 그리스의 폴리스는 여러 폴리스들이 있었잖아. 아테네도 있었고 스파르타도 있었고 테베도 있었죠. 해당 폴리스는 스파르타지. 1번, 솔로니 개혁을 단행했던 것, 그리고 이번에 파르테논 신전을 건축했던 것은 그리스의 폴리스 중에서도 아테네에 대한 내용이었어. 밀로의 비너스상을 만들었던 것, 어느 문화야? 헬레니즘 문화로 아예 그리스 폴리스랑 관계가 없고, 정답은 4번이네요. 스파르타는 펠로폰네소스 동맹을 주도하였습니다. 그리스인과 페르시아인의 혼인을 장려했던 것은 알렉산드로스 제국이었잖아. 아니겠죠? 넘어가서 4번. 가왕제 제의식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이거 틀렸던 친구들이 많아. 선생님이 총평에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일단 별표 치고. 자, 가는 이 지역을 군사 요충지로 삼아서 천하를 통일할 수가 있었대. 중국에서 이 통일왕조가 등장하려면 그 앞에는 분열계여야 되겠지. 분열계는 나라 이름 여러 글자였잖아. 춘추전국시대, 5대19시대 이런 내용들이 나와야 되겠죠. 수도 생양과 지방을 연결하는 도로망을 건설해서 전국 36개군을 통치하였다라고 하는 내용을 통해서 진시황이라는 건알 수가 있어. 수도 생양이라고 하는 내용은 작년 수능에 나왔기 때문에 쉽게 여러분들 진시황이라는 건알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해요. 근데 일단 이 문제에 대해서 선생님이 주목하는 건 진시황의 제위식에 있었던 사실에 대해서 묻는 건 거의 처음이라는 거야. 보통 진나라 내부는 진나라 자체가 기원전 3세기에 수립돼서 기원전 3세기에 망한 나라이기 때문에 이 내부의 시간적인 흐름에 대해서 거의 묻지 않다가 지금 중국 고대사 파트에서도 연대기적 흐름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어. 진시황 같은 경우에는 5번, 흉노 세력을 북쪽으로 몰아내고 이런 침략을 방어하기 위해서 만리장성을 축조한 인물로 유명하죠. 그리고 그 진시황이 죽고 난 다음에 진승오강의 난이 발발을 했잖아. 같은 진나라 내에서 문제가 나온 거야. 이건 앞으로 어떤 문제가 나올 수 있다? 한나라도 전환 후한 구분하는 문제 나올 수 있고, 당나라도 시간적인 흐름에 따라서 나 라는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거를 보여줬던 문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6월 평가원 모의고사, 9월 평가원 모의고사를 통해서 파악을 해야 되는 거는
평가원에서 앞으로 수능을 어떤 방식으로 출제할 것인가에 대한 해답, 그 힌트를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됩니다.